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신 시기로부터 거의 대략 한 500년에서 한 400년 정도가 지난 이제 마지막 멸망 직전까지 온 이제 멸망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어땠고, 최후가 어땠으며, 남유다의 마지막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리고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이게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시드기야가 누구한테 항복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였습니까? 바벨로니아에. 그쵸? 항복하면 다 보존되고 너도 잘 살고 다 충분히 평안하게 죽고 할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이제 예언을 하지만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에 항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신하들부터 시작해갖고 자신에 있는 측근들이 다 친이집트 쪽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벨론이 항복하라고 했던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매장하고 했는데 여기서 바벨로니아에 항복을 한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시드기야가 뭐냐면 반역을 합니다. 누구에게? 바벨로니아에게 반역을 합니다. 자신의 원래는 조카뻘대는 누구요? 여호야긴이 폐위되고 나서 자신이 세워질 때 친바벨로니아로 살으라고 세워졌는데 그걸 갖다가 뭐한 겁니까? 배신하고 이제 반역을 때린 거예요, 결국은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통해서 하라고 한 마지막 길. 너희들이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결국 재앙 받아야 되고 벌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거를 하기 싫은 마지막 자존심. 그리고 이 모든 상황 때문에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버팅기게 됩니다. 이것이 남유다 전체 이스라엘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미친 짓 하고 있다. 그 미친 짓은 뭐냐면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과 에돔과 모든 왕들을 함께 모아놓고 이집트와 함께 반 바벨로니아 그런 어떠한 연합을 형성해서 바벨로니아한테 개기고 그리고 한번 붙어보려고 하고 내가 내리고자 하는 재앙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재앙이 피해지는 게 아니다. 니네 머리 쓰지 말고 재앙 속에서 푹 이번에는 담겨져야지 다시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살릴 거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시드기야한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온 신하들, 외국에 있는 신하들, 에돔, 모압, 암몬 다 모인 데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거는 좀 너무 빡센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돌진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 있게 서서 예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나는 이 모든 땅을 나의 종인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겠고 들짐승들조차 그에게 순종하게 하겠다. 모든 나라가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손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뒤에 바벨로니아가 망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여러 나라들과 위대한 왕들이 바벨로니아 사람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려 하지 않거나 바벨로니아 왕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 하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내가 그 민족을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으로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 느부갓네살과 맞서 싸우는 민족은 망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바벨로니아 왕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나 점쟁이나 꿈의 뜻을 풀어주는 사람이나 무당이나 마술사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며 너희를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할 뿐이다. 만약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고향 땅에서 쫓아낼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다른 나라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바벨로니아 왕의 지배를 받고 그를 섬기는 민족은 내가 그 고향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거를 깡 좋게 모든 방백이 있는 앞에서 예레미야가 한 겁니다. 외국 사신들이 다 있는데요. 그래서요,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 이름이에요, 하나냐. 하나냐가 등장해서 저 미친 놈을 봐라. 그러면서 그 앞에서 대놓고 맞불 예언을 퍼붓습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로니아 왕이 유다에게 매기한 멍에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그리고 70년이 아니라 2년이면 다 돌아올 것이다. 너네 저 예레미야의 말에 속지 말아라. 예레미야 2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2년 안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벨론으로 가져간 물건들을 내게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겠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도 내가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이 유다에게 매개한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70년 동안 있어야 되는 거래요. 근데 이러한 예레미야의 행동을 보고요, 나라 망신도 망신인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행동을 과감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자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그것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처럼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세계 온 나라에서 목에 건 멍에를 2년 안에 꺾어버리겠다. 하나냐의 말이 끝나자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실 어떻게 했냐면 예레미야가요 목에 멍에를 이렇게 메고 왔거든요. 사신들이 있는데 이러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미친 거죠.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끌려가야 된다. 너네 다 끌려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냐가 그러지 않다. 너무 열받아서 하나냐가 빼서 훈질어버린 거예요. 너 지금 이 퍼포먼스 이상한 거 취하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결국 그냥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이 상황을 모두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냐한테 이렇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8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냐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에 새 멍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나라에 목에 새 멍에를 씌울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그의 종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들짐승들조차 그를 순종하게 할 것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냐여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은 보내지 않으셨소. 그런데도 당신은 이 백성이 거짓말을 믿게 만들었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보아라, 내가 곧 너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너는 올해에 죽을 것이다. 네가 여호와를 배반하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는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벨로니아가 예뻐서 이런 게 아니다. 바벨로니아도 결국 멸망시킬 거다. 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멸망의 바람을 불어 일으켜 바벨로니아와 그 백성을 치겠다. 내가 다른 나라 백성을 보내 키질하듯 바벨로니아를 멸망시켰다. 그들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재앙의 날이 이르면 군대들이 그 성을 에워쌀 것이다. 결국에는 바벨로니아도 심판의 막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네 이거에 계속해서 이렇게 시달릴 필요 없다. 그냥 여기서 멸망당해야 된다. 라고 모든 백성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왕들과 사신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시드기야 왕은요 어떻게 반응하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2절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그의 종들과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의 움직임을 이제는 본 거예요. 제가 제대로 반역했네. 끝장내야겠다. 그리고 바벨론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였어요. 이 연합군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이집트가 바벨론을 향해 진격한 거예요. 그러자 한숨 돌릴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예레미야 37장 5절이에요. 한편 이집트 왕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를 떠나 유다 쪽으로 행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로니아 군대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봐봐, 희망이 있잖아. 봐봐, 완전 안 죽을 수도 있잖아. 예레미야 너 뭐야? 이러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시드기야는 한시름 놓고 이제 바벨로니아에서 벗어날 궁리를 하게 됩니다. 반기를 들었기에 바벨로니아는 시드기야를 처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최후의 결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로니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진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과 망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드기야를 마지막까지 살리고 싶은 분이에요. 그리고 덜 고통받게 하고 싶은 분이에요. 그러나 시드기야가 계속해서 이 기회를 박차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결국에는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바벨론 절대 철수하지 않아. 절대 철수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7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백성아, 너희 스스로 속이지 마라. 바벨로니아 군대가 너희에게서 떠나가 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예언을 하고 예루살렘 문을 나서려고 할 때 예레미야는 체포를 당합니다. 저자가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 그리고요, 남유다 왕 시드기야의 신하들에게 예레미야는 결국 끌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신하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그를 가뒀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집은 감옥으로 쓰였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지하 감옥에 끌려가 여러 날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참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시드기야는요 저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사실 저게 맞는데라는 마음이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게 많거든요. 상황 때문에 못하고 내가 다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지만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요 본래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너가 진짜인 것 같은데 네 입에서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는 다시 아시리아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그때의 기적을 또 볼 수 있지 않겠니? 이 마음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기대한 시드기야 앞에서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37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그 후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들이더니 몰래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소? 예레미야가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여, 왕은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또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에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왕의 신하들이나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감옥에 가두시는 겁니까? 바벨로니아 왕이 왕과 유다 땅을 치러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그 예언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 유다 왕이여,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제발 내 말대로 하십시오.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경호대 뜰에 두어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빵이 떨어질 때까지 날마다 빵 만드는 사람들의 거리에서 빵을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주도록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경호대의 뜰에서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뭐가 진실인지 알아요. 우리도 삶을 살면서 저렇게 해야 맞는 걸 알아요. 근데 저대로 하기 싫어요. 저희 자식들도 보잖아요. 그러면 맞는 걸 아는 순간,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눈물이 나요. 너무 하기 싫고 억울한 거죠. 하기 싫고 억울해. 우리도 그래요. 이 상황이 우리가 너무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저렇게 하면 좋은 거 알겠는데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 메시지가 맞는 거 같은데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거 들어라. 그거 지금 너 들어라. 너무 듣기 싫지. 상황상 이걸 할 수도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드기야의 흔들림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서 본인이 원하는 걸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다.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온 대답은 망할 것이다 였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가며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만 우리에게 가까이 두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면 그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맞는 것을 우리가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상황 때문에, 재정 때문에, 형평 때문에, 모든 것들 때문에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을 때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지난날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회개원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금부터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자존심과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이 듣기 싫더라도 듣고 우리가 감내하며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드기야와 같은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